늦은 밤 목검을 들고 지하철역 주변을 돌아다니던 30대 남성이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 20분쯤 인천 신연수역 주변에서 도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목검을 든 채 돌아다니다가 검문에 나선 경찰관 두 명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가방에서는 흉기가 발견됐으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